오른쪽입니다. 자, 롱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비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씩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연화 선수가 그걸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나갔어요. 너클성을 주면서 상대의 공격 범실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범실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지금 느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하지 않았어요. 야. 상대의 약점을 지금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전을 많이 먹인 게 아니라 너클에서 상대 범실 두 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안영훈 선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아, 이번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최윤아도 만회하면서 본인이 어떤 게 잘 먹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있고요. 그러나 랠리는 계속 이어지는데 안녕 공격 성공. 심리적인 그런 흐름을 깨뜨려 놓았습니다. 네. 이번엔 벗어난 못했던 공이 왔습니다. 최윤아 영리한 플레이. 그리고 스매싱 스핀 예지는 스매싱을 해줘야 됩니다. 살짝 들어 올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처럼요. 네. 안녕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수비 선수들이 스타트가 좀 늦는데 안녕은 선수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나갔어요. 그렇게 어떤 강하게 또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예. 또 너클을 할 때는 힘을 상대방의 그 라켓 각도와 그 모션을 통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수를 따놓고 쉬운 네트 앞에서의 그 푸시 범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점 차가 됐어요. 네. 안영은 조금 쫓기는 상황. 이번엔 안영은 동점을 허용합니다. 8-8. 네트. 안영훈 선수는 저런 구질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네. 최윤아 선수는 반면에 임팩트를 채면서 회전량을 네, 저렇게 최윤아 선수의 범실을 유도할 수 있죠. 게임 포인트 몰려있는 최윤아. 최윤아 강타 다시 갑니다. 야, 걸리고 마네. 최윤아 선수 돋보였죠. 최윤아. 아, 자, 패널. 아치. 한 변화를 해주고 있고 최윤아 선수도 지금 임팩트 전달이 잘 들어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은 다시 게임 포인트. 그러나 네트. 11-all 다시 디오스. 나갔어요. 하는데 자, 게임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끈질긴 최윤아. 네트 한번 맞았어요. 그러나 랠리 이어집니다. 자, 최윤아 체스볼 들어옵니다. 또 받았어요. 그러나 차분한 게임. 아, 안녕은 나갑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최윤아. 이제 상황이 두 선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 걸리는 거 뉴스가 됐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자, 한영은 최윤화 맞았어요. 13대 14. 최윤화가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 성공하네요. 되겠고 최윤화 선수도 공을 어설프게 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네트 골 받았고요. 아. 찬스 볼. 최윤화. 아, 걸림. 자, 두 번째 게임. 최윤화 선수의 서브 시작이 됐습니다. 나갑니다. 임팩트 전달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량으로서 살짝 떴는데요. 그대로 이었습니다. 발리로 봤고요. 스매시. 아, 했습니다. 모너 자, 임팩트를 강하게 한번 가져가고 보는 최윤화. 색깔을 다시 바꿉니다. 아, 성공. 흐름을 최윤화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투 1대2입니다 나갔어요. 고 변화가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윤화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훈 선수도 한쪽은 핀풀이고요. 네. 한쪽은 또 평면 라바입니다. 아, 걸리는군요. 백핸드의 그 라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찬수공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트. 거기서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미들이나 백핸드 아니면 한 코스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최윤화 선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수비 선수들의 경기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랠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계속 길어지고 있는 랠리. 자, 그러나 그 순간 오늘 두 번의 단식을 뛰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나갔어요. 받아 올렸고요. 안녕은 최윤화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걷어 올리는 최윤화 깎고 있는 안녕은. 아~ 여기 네,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랠리 하는 동안에 주고받 잠시 저렇게 신경을 끊으면 쉬운 범실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나갔어요. 좋은 공이 왔을 때는 아까처럼 라켓을 열어놓고 스매싱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최윤화 선수는 해줘야 되거든요. 아, 엣지예요. 최윤화의 네. 엣지로 포인트가 났습니다. 안녕은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테이블을 활용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자, 8대 5, 9대 5. 안녕은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야, 한 포인트만에 석점차. 아,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안녕은 받고 있습니다. 아, 한 번은 네. 받았는 게임 포인트 10대 6. 야, 찔렀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변화를 주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 탑 스피드 아니어도 푸시만 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점 차에 불과합니다. 두 선수. 그러나 게임 포인트 최윤화입니다. 나갑니다. 투를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네. 자, 안영훈은 투수로 가야 되는데요. 한 점 차.
그러나 안 했었는데 두 번째 게임 내줬고요. 세 번째 게임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매치. 첫 득점. 아, 안영훈 선수는 그 가운데서도 끝에 걸렸는데요. 네트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매시 받아냅니다. 야, 결국은 네, 안영훈 선수의 저런 블록을 막아낼 수 있었죠. 네, 2대 1. 채원 한 포인트에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오히려 점수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때 포인트 범실이 많아서 좀 어려워했거든요. 네, 저런 변화를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네. 좀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 자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확실한 공이 왔을 때 정확한 임팩트를 채원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넘기고 있는 두 선수. 안영은 공격! 공이 오지를 않거든요. 네. 네. 2대 3. 채윤아 나갔어요. 그래. 3대 3. 야, 네, 이제 있었어요. 네, 네. 딱 라켓을 들고 있었죠. 네. 네. 채윤아가 4대 3으로 앞서갑니다. 안영은 반격. 어. 선수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나갑니다. 아쉬운 범실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 네트 맞음. 위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범실이 없습니다. 네, 4대 6. 나가요. 더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네트 걸렸어. 좀 더 다짐을 하고 공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영훈 선수는 이 리드를 지켜나가야 되죠. 다시 한번 추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안영훈. 쫓아가야 되는 최윤아. 나갔어요. 의 흐름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영훈 선수의 변화. 그러나 이번에 2홀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런 행운도 따르게 되죠. 안영은 많이 있습니다. 5대 10. 나가지 않으면 포인트를 따낼 수 없는 그런 대결이 되고 가고 있고요. 안영은 네트 걸린 포인트 올라오고 안영은은 계속 실점하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는 최윤아. 나가고 맙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